연기 생활은 행복했지만 조연 배우의 불안정한 수입이 문제였습니다. 40대 후반 민영 씨는 식당 프랜차이즈업에 손을 댔는데요. 그 사업이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. 6개월 만에 손실액 10억, 살던 집까지 내놓고 망한 식당에 딸린 단칸방에서 살던 그때 민영 씨는 아내와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하고 말았는데요.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었거든. 그래서 그 D-Day에 문이란 문은 다 닫아놓고요. 그리고 제가 가스통 두 개를 갖고 방 안에 와서 그 좁은 방에서 두 개를 다 틀어놨어요. 아, 이제 끝이다. 그리고 담배를 딱 물고 이제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다가 딱 드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. 자기야, 왜? 우리 얼마 남았어? 그건 왜 물어봐, 죽으면서. 그래도 3억. 3억이 달러로 얼마야? 난 30만 불 돼. 왜 물어봐. 갑자기 우는 거야, 갑자기. 엄청 울어요. 내가 왜 울어? 그랬더니 당신하고 나하고 15만 불짜리밖에 안 돼, 그러더라고요. 그 소리를 해주는데 그때 정신이 나요. 벼랑 끝에서 다시 시작한 삶. 허튼 돈 한 번 쓰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. 눈 뜨고 있는 시간엔 일, 또 일이었죠. 그리고 3년 만에 남은 빚을 모두 청산했다는데요. 지금 부부에겐 하루하루가 감사함입니다. 오셔서 어떤 거 많이 기도하세요? 두 가지였다. 뭐 큰 것도 아니고 마린한테 사랑받는 그런 연기자. 그다음에 인정받는 연기자. 마린한테 인정받는 연기자. 딱 두 가지만 해요. 딴 건 없어요. 그냥 뭐 부자 되게 해달라 그런 거는 없고 어차피 연기자 일로 나 들어왔으니까 그게 제일 바람이에요, 저. 그래서 내가 캐스팅이 좀 안 되면은 무지하게 열심히 되네요. 자기가 100일기도 안 되어서 안 됐다고. 그러니까 여담이고 정말 날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는 사람이 고맙죠. 할 수 있는 게 내가 없잖아요. 도와줄 수. 아, 집사람이 감독했으면 좋겠어, 나. 네, 이렇게 또 하나하나 차분차분히 올라가다 보면 큰 곳, 높은 곳까지 갈 수 있어요. 땡큐. 그런 바람이에요.